자, 선조중 동아리운 8과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늘 하듯이 단어 파트, 어휘 파트, 복합 파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abroad가 보이네요. abroad. abroad의 뜻은 해외에서 해외로란 뜻인데 조심해야 될건 얘는 부사라고 써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전치사 없이 뭐 in, 뭐 to 이런 거안 붙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where에 대한 대답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뭐 해외에서 해외로란 말을 좀 영영풀이라면 in a foreign country라고 풀수 있겠죠. in a foreign country를 또는 뭐 to a foreign country, in a foreign country를 abroad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음 allow는 허락하다, 허용하다란 뜻인데요. 자, allow를 사용해서 많이 표현하는 문장의 구조를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allow는 주로 allow, 목적어, to 부정사. allow A to do의 구조로 A가 뭐뭐 하도록 허락하다란 뜻이고요.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것은 같은 표현으로 쓸수 있는 것이 let 이란 동사가 있습니다. let. 근데 let은 사역동사이기 때문에 같은 표현을 A에게 뭐뭐 하도록 뭐 내버려두다 허락하다 할때 let A 동사 원형을 써야 됩니다. 전부 오형식으로 많이 쓰이는 동사입니다. allow A to do, let A do. 알아두시고요. 다음 army. army는 육군을 보통 army라고 하죠. 해군은 navy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공군은 air force라 그러죠. 오케이, 그래서 army, navy, air force 전부 다 military죠. military와 관계 있는 군대와 관계 있는 단어들입니다. army, navy, air force, military. 오케이, 그 다음에 behind 뭐뭐 뒤에죠. 뒤에 반대말은 잘 알고 있는 in front of가 있습니다. in front of 하면 뭐뭐 앞에, behind 뭐뭐 뒤에. 오케이, 그 다음에 college. college는 뭐 단과대학이라고 보통 하면 그냥 대학이라기보다는 단과대학. 단과대학은 뭐 공대만 있다든지 또는 뭐 예술대학교만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뭐 모든 거를 다 가르치는, 모든 뭐 공대든 뭐 예술계든 아니면 어문학계든 다 하는 걸 보고는 유니버시티라고 얘기하죠. 유니버시티는 종합대학교고요. 칼리지는 그냥 단과대학교를 일반적으로 얘기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continue가 나오네요. continue. continue는 계속하다고요. continue는 목적으로서 to 부정사와 그 다음에 동명사를 모두 목적으로 가질 수 있다는 거 했고요. 뭐뭐 하는 것을 계속하다 continue to do, continue doing 되고요. 같은 표현으로 뭐뭐 하는 것을 계속하다를 keep을 쓸 수도 있는데 keep은 enjoy처럼 doing만 목적으로 가지죠. keep doing. 뭐 계속 걷다 이런 표현으로 익혀보면 continue to walk, continue walking, keep walking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 오케이, 그 다음에 delicious 뭐잘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맛있는 이란 뜻이죠. 뭐 같은 말은 뭐 tasty, taste 하면 뭐 맛보다 이런 뭐 동사나 명사로 쓰이죠. 근데 여기다 이런 식으로 tasty 하면 맛있는 delicious. 그 다음에 dessert죠. dessert 강세가 이음절에 있습니다. dessert라고 읽고요. ss가 z 소리 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dessert라고 발음하고요. 그다음에 후식이란 뜻입니다. 뭐 디저트 나오면 맨날 뭐 데저트 하고 비교하죠. 얘 강세가 여기 있을 땐 데저트 사막이고요. 그다음에 강세가 이음절로 바뀌면 디저트라고 해서 이 녀석 강세가 여기 두번 이음절에 왔을 때는 얘랑 발음은 똑같은데 스펠링은 S가 하나 없죠. 그리고 얘 뜻은 디저트라고 읽으면 버리다. 그래서 don't desert the dessert 하면은 뭐 디저트 버리지 말란 뜻이겠죠. 발음이 똑같은 게 연달아 나올 수 있습니다. 예, desert, dessert 이런 거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difficulty 저 명사죠. 형용사형 잘 알고 있는 difficult죠. difficult가 어려운 이란 형용사고요. difficulty 하면 어려움입니다. 그리고 뭐 different 뭐 연달아서 설명할까요? different 하면 형용사로서 다른이죠. 다른 형용사형이고요. 명사형은 difference죠. ce로 바뀌죠. t가 명사로서 다름이죠. difficult, difficulty, different, difference 헷갈리지 않도록 하시고요.
그럼 display. display는 명사로도 쓰이고 동사로도 쓰입니다. 동사로서는 show하고 같은 뜻이겠죠. 전시하다, 보여주다, 전시, display. 그래서 display를 해놓는 뭐 여러 가지 물건들을 display 해놓는 것을 보고 exhibition이라고 하죠. exhibition의 동사형은 exhibit입니다. exhibit의 뜻은 뭐 show, display하고 같은 뜻이겠죠. 전시하다. 그러니까 전시하다, display, show, exhibit. 전시회, 박람회, exhibition. 전시하는 행위 자체는 display. 다음 fan dance 합쳐진 말이죠. 부채라는 뜻의 fan과 dance 합쳐져서 fan dance 부채춤이고요. 우리나라 traditional 뭐 Korean dance죠. traditional Korean dance, fan dance가 있다. 다음 finally 마침내 결국이라는 뜻입니다. 마침내 결국 같은 말은 at last가 있었고요. 앞선 시간에 at last하고 비교한 단어가 있었는데요. 비교한 표현이 있었는데 뭐였습니까? For the first time이었죠. For the first time은 경험을 표현할 때 보통 처음으로. 근데 경험이라고 해서 for the first time이 현재 완료 시제랑 쓰이진 않습니다. 처음으로 뭘 했었다니까. For the first time은 경험을 표현하지만 과거 시제랑 함께 사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finally는 at last는 뭐 결국은 어떻게 됐다. 마지막 페이지 오늘 했는 페이지의 마지막 부분 펼쳐서 예 오케이 finally at last 오케이. 그 다음에 find입니다. find는 어떤 걸 발견한 거죠. 발견한 거. 그리고 꼭 find를 이렇게 발견하다 찾다로만 익히지 말라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find a 어떤 5형식이죠. find a 어떤 이렇게 쓰이면 a가 어떻다는 사실을 마지막 페이지 펼쳐서 오늘 했는 거에 마지막 페이지 find a 어떤 하면 a가 어떻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다 라는 뜻으로도 쓰인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를 잃어버려서 찾는 행위는 find가 아니고 두리번 두리번 거리는 행동은 look for로 표현하죠. look for. look for가 뭐 두리번 두리번 거리는 느낌이라면 find는 여기 있구나 라고 깨닫는 그런 느낌이고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find의 3점 변신은 find, found, found입니다. 자, find, found, found에서 조금 더 설명할 게 있는데요. found라는 동사 원형이 있어요. found, 3점 변신은 규칙 변화하기 때문에 found, founded, founded 이렇게 하는 동사도 있는데요. found가 동사 원형으로 사용됐을 때는 설립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의 명사형이 foundation인데요. 이 재단이란 뜻이죠. 명사로서 재단. 그래서 find, found, found도 알아두시고요. found, founded, founded에서 found가 설립하다란 뜻으로 쓰인다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fire. 이거 뭐 트럼프가 뭐 맨날 뭐 you are fired 수동태로 너 해고당했어 이러면서 수동태로 you are fired 이러면서 유명해졌죠. 넌 해고야. you are fired. fire는 능동태, 타동사, 목적어 가질 수 있습니다. 뭐 he fired me. 그가 나를 해고했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고요. 다음 fitting room. fit은 맞춰보는 걸 얘기하는 거죠. fit. 뭐 fit이 좋다. 이런 우리가 콩글리시로 많이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fitting 해보는 방이란 말이죠. 뭐 참고로 fitting은 둘 중에 동명사겠죠. 뭐 하는 것을 위해 피팅 하는 것을 위한 방이죠. 피팅 해보고 있는 방은 아니겠죠. 뭐 방이 뭘 입어보고 뭐 맞춰보고 있는 중인 방은 아니고요. 피팅 하는 것을 위한 방이란 뜻의 동명사입니다. 뭐 singing room, 뭐 fitting room 이런 것들이죠. 다음 flash 카메라 flash인데요. 뭐 이 flash라는 단어도 있어요. sh flash 하면 이거는 어떤 고기나든지 고기나 뭐 육체 이런 뜻입니다. 고기 육체를 flash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는 flash이고요. 카메라의 flash 또는 뭐 번쩍거리다 뭐 빠르게 움직이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 다음 government가 나오네요. government는 정부란 뜻으로써 동사형은 govern이 있죠. govern 통치하다 지배하다란 뜻입니다. govern이 동사, government가 명사, 정부. 그 다음에 뭐 통치자라는 단어도 여기서 파생될 수가 있고요. 통치자는 governor겠죠. governor, 통치자.
뭐 governor는 ruler하고 비슷한 뜻이고요. governor는 rule하고 비슷한 뜻이겠죠. 통치하다라는 뜻이 있죠. rule이 규칙이란 뜻도 있지만 통치하다, rule, govern, ruler, governor, 그다음에 government, 정부. 그다음 grass, 뭐 초등학교 단어고요. 잔디풀. 셀 수 없는 명사라는 건 알고 있을 겁니다. grass. 뭐 glass하고 헷갈리진 않겠죠. 그 다음에 히스토리를 스터디하는 사람, 히스토리언이라고 하죠. 히스토리언. 직업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히스토리언. 뭐 직업을 얘기할 때 뭐 ER이 붙이는 경우도 있고 뭐 IST, 뭐 피아니스트, 바이올리니스트 이런 것도 붙이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뭐 언 붙이는 거 뭐 라이브러리, 라이브러리언 이런 것들, 히스토리, 히스토리언 이런 것도 AN을 붙여서 직업을 나타내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라이브러리, 라이브러리언, 히스토리, 히스토리언. 다음, however. however는 접속 부사입니다. 접속 부사. 그러니까 but하고 이제 but하고 똑같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but은 문장을 아예 접속시킬 때 쓰는 거고요. however는 어떤 문장이 끝난 다음에 새로운 문장이 시작되기 전에 however를 보통 쓰는데 예, 그 but하고 역할은 같지만 두 문장일 때 쓴 겁니다. 따로따로 떨어진 문장, 앞에 내용과 앞에 문장의 내용과 뒤에 문장의 내용이 서로 상반되는 느낌일 때 but을 쓰고 싶은데 but을 쓰지 않고 여기 만약에 쉼표라면 but이겠죠. 근데 여기 맞춰버렸어. 그러면 but이 아니고 however를 씁니다. 접속부사. 오케이. 그 다음에 instrument. instrument의 원래 뜻은 장치, 장비 뭐 이런 뜻입니다. instrument 자체의 뜻은. 그래서 악기란 뜻으로 쓰고 싶으면 원래 여기다가 musical instrument 이렇게 musical 음악의 라는 뜻의 형용사형, music의 형용사형 musical instrument 이렇게 씁니다. 근데 그냥 instrument 가지고도 악기란 뜻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instrument 장비 또는 악기. interesting 뭐 잘 알고 있는 단어죠. interest의 뜻이 흥미를 가지게 만들다라는 동사도 되고 흥미 관심이란 명사도 되고 또 뭐 이자 뭐 이자가 얼마다 할 때 그 interest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 흥미를 가지게 하다에 ing 붙였으니까 능동적으로 뭐를 하는 흥미를 가지게 하다에 ing 붙였으니까 흥미를 가지게 만드는 흥미를 느끼면 interested라는 건 잘 알고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무릎입니다. kneel, knee, knee. K가 소리 안 나죠. knee. 그 다음에 얘 동사형은 kneel입니다. kneel. 뭐 무릎 꿇어. kneel down. 뭐 이렇게 씁니다. 무릎 꿇어. kneel down. knee는 명사고요. kneel은 동사고요. 그 다음 어떤 소재를 나타내는 단어죠. metal. 저 metal. 금속으로 된, 쇠로 만든. 뭐 그러면 나무로 만든 하고 싶으면 저 우든이고요. 어휘 확장하고 있습니다. 우든 이런 식으로 목재로 나무로 된 우든, 금속으로 된 metal 이런 것들도 오케이. 그다음에 movable metal type. 그러니까 금속으로 만든 타입이 뭐 타자치다, 종류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활자란 뜻도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활자 이런 뜻이고요. metal 금속으로 만든 활자인데 movable 뭐 할 수 있는 교체 가능한 이동 가능한 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이 글자에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감이라고 써야 되는데 강이라고 잘못 썼어. 그러면 여기에 미음 글자를 이응으로 바꿔서 이렇게 교체해서 요 부분 글자 이렇게 세 개로 이렇게 활자 세 개를 이렇게 묻혀가지고 글자를 찍습니다. 찍는데 어떤 부분만 빼서 다른 글자로 교체할 수 있는 걸 보고 movable metal type이라고 합니다. 자, wooden type도 있는데요. 목판도 있죠. 목판 wooden type도 있는데 내구성이 떨어지겠죠. metal type이 좀 더 내구성도 튼튼하고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발명한 거죠. 오케이, 그다음 million 나옵니다. million. 오케이. 영어 단어에는 이렇게 우리가 숫자를 쓸 때 세 단위마다 이렇게 뭐 쓰죠. 이렇게 뭐 쉼표를 하죠. 그래서 이거 요 부분에 해당되는 단어에다가 이름 붙여놨어요. 요거는 천이니까 요 thousand이 되는 거죠. 이건 thousand이고요. 그 다음에 또 동그라미 더 가고 나서 또 하면 이건 million이 되는 겁니다. 백만이란 뜻이죠. 백만, million. 근데 뭐 요 단위는 예외적으로 hundred라고 이름 붙여놨습니다. 예외적으로 hundred, 백 단위는 hundred, 천 단위는 thousand, million, 백만 단위 million 이런 것들. 오케이. 그래서 뭐 천만 하고 싶으면 ten million, 여기다 곱하기 10을 하면 천만이 될 테니까 천만은 따로 단어를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ten million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뮤지엄. 뭐 뮤지엄에서 여러가지를 디스플레이하는 그런 행사를 하겠죠. 전시하는 걸. 그거 보고 또 익시비트라 그러죠. 계속해서 관련된 익시비션 이렇게 얘기하겠죠. 전시회, 익시비션, 디스플레이, 뮤지엄 관련된 어휘들이고요. 그 다음에 noise, 소음이죠. 시끄러운 소리, 듣기 싫은 소리. 그 다음에 printing, 동명사로서 인쇄하는 것, 인쇄하다에 ing 붙였으니까 동명사도 되고 뭐 인쇄하는 중인도 되겠죠. 본문에서는 동명사의 뜻으로 쓰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pride, 뭐 자동차 이름이기도 합니다. 자부심, 긍지, 형용사형 알아두셔야 될 텐데 뭐겠다? proud죠. proud, 자부심을 느끼는 proud, pride 관계. 그 다음에 뭐 proud로 가지고, proud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수고는 be 뭐뭐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다, be proud, 전치사 뭐 of였죠. be proud of 이런 수고도 알아두시고요. 명사형은 pride다. 그 다음에 prove가 나오네. prove, 입증하다, 증명하다. 어? 명사형은 증거란 뜻의 proof가 있습니다. proof, prove, proof. 오케이. 그래서 증명하다 라는 뜻의 prove가 있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publish. publish는 출판하다 라는 뜻이죠. publish, 출판하다, 발행하다, 뭔가를 프린트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뭐 public한 곳에, public 뭐 비슷하게 생겼죠. public, 공공의, 대중의, 아이고 일 빠졌네. public, 공공의, 대중의 라는 뜻인데 public, 뭔가 프린트해서 public에게 뿌리는 행위를 publish라 하죠. publish, 대중화하다, 원래 이런 뜻이면 대중화하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다, publish, 출판하다, 발행하다. 그 다음에 뭐 행위자, 파생어 해보면 또 출판업자, 뭐 발행자 이런 거 publisher 하면 되겠죠. publisher, 출판자, 발행자, publish, publisher, public, 뭐 연관된 단어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research죠. research. 그래서 강세는 여기에 있습니다. research, 연구조사. 동사로도 쓰입니다. 연구하다, 조사하다, research. 그래서 행위자, researcher가 되면 되겠죠. researcher, 연구자. 그 다음에 result, 결과죠. 결과. 뭐 result, 뭐 생각나는 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다 이런 거 할 때 수고는 결과적으로 하고 싶으면 as a result, so하고 같은 뜻이죠. 그래서 라는 뜻으로 as a result, 뭐 어제 폭우가 내렸습니다. 뭐 it was, 뭐 it rained yesterday heavily as a result, the river flooded, 이런 식으로 강이 범람했습니다. 홍수가 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결과적으로 as a result, 명사 result. 오케이. 그 다음에 return, 동사로도 쓰이죠. 돌아오다, 또는 반환하다, 자동사도 됩니다. 동사로서 되돌아오다 라는 뜻도 되고 타동사로서 돌려주다도 다 쓰입니다. 돌려주다, 돌아가다, 자타 다 되는 return, 명사로서는 반환, 반납. 그 다음에 royal, 이번에 royal, 왕실의. 우리나라는 이제 왕실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로얄이라는 말을 잘 안 쓰지만 뭐 영국 같은 경우에 뭐 로얄 아미 하면 왕실 군대를, 왕이 이제 관리하는 군대를 로얄 아미, 뭐 이런 식으로 로얄 뮤지엄, 뭐 왕립 박물관 이러겠죠. 보통 왕 뭐 로얄 뮤지엄 이러면 왕립 박물관 이런 식으로 왕이 세운 이런 뜻입니다. 왕은 뭐 임금 왕자에 세울 립자 써서 로얄 뮤지엄 하면 왕이 세운 박물관, 로얄 뮤지엄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헷갈리기 쉬운 단어로 로얄 있습니다. 로얄. 로얄은 충직한 이란 뜻입니다. 형용사로서. 로얄 dog 하면 뭐 dogs are loyal 하면 개들은 충직하다, 충성심이 강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로얄, 로얄 구분하시고요. 그 다음에 search, 여기다가 re만 붙이면 연구하는 거고요. 연구하는 건 뭔가 열심히 찾아보는 행위죠. 오케이. 그러니까 search를 앞에 re 했으니까 다시란 뜻의 뭐 recycle 할 때 re 붙잖아요. 그러니까 찾고 또 찾아보는 게 연구하는 거고요. research, 다시 찾아보다, 찾고 또 찾아보는 게 연구죠. search는 찾다 라는 뜻이고요. 보통 search는 무엇 무엇을 찾다라고 할 때 전치사의 도움을 받습니다. search for 이렇게 같이 알아두면 되겠어요. search for the information. I am searching for the information. 난 정보를 찾아보고 있는 중이다.
그 다음 metal에 이어서 재료를 나타내는 silver가 나왔죠. silver. silver는 명사와 형용사로 모두 쓰입니다. 명사로서 은, 뭐 silver coin 이러면 형용사로 쓰였겠죠. 은으로 만든 동전, silver. 뭐 관련된 단어로서는 명사로서 골드가 있고 그 다음에 형용사로서는 골든이 있죠. 얘는 명사고 그 다음에 얘는 형용사. 아까 전에 나무로 만든 이어 뭐였습니까? 우든이었죠. 우든. 우든. 오케이. 그래서 이런 거 붙으면 뭐뭐로 만든 이란 뜻이 되기도 하는 모양이죠. 우드로 만든, 골드로 만든. 오케이. 그 다음에 스페셜, 특별한이죠. 스페셜, 스페셜 이벤트 뭐 이렇게 쓰이겠죠. 특별히 어려운 단어 아니고요. 그 다음 스펜드 나왔습니다. 3단변신 스펜드, 스펜트, 스펜트. 중1 때 이미 익혔고요. 스펜드는 이 문장의 구조 중요합니다. 스펜드를 가지고 그냥 스펜드만 익히지 마시고요. 그래서 뭐 뭐뭐 하는데 어떤 행동을 하는데 A를 쓰다 이런 거 할 때 스펜드 A doing의 형태를 쓴다라는 거 시험 문제.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동사를 어떤 형태로 집어넣을 거는가를 가지고 시험 문제 많이 나오니까 doing 하는데 A를 쓰다 할 때 spend A doing 뭐 I spent my money buying books 뭐 이런 식으로 나는 뭐 책 사는데 돈을 썼다 이런 거 I spent my money 뭐 buying games 뭐 게임 사는데 돈을 썼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spend A doing 이라는 거 문장의 구조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아까 allow A to do, let A do 처럼 문장의 구조 spend A doing. 다음 spy 명사로서 spy 첩자고요. 동사로서는 뭐 동사로서는 뭔가를 포착하다 찾다 뭐 이런 뜻이겠죠. 동사로도 쓰입니다. spy. 오케이. 그 다음에 steal, stole, stolen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고요. 뭔가 허가받지 않고 take 하는 거죠. take something without permission이죠. permission 없이 허락 없이 something을 take 가져가는 행위를 steal이라고 하죠. steal. 그 다음에 storm이 나옵니다. storm 뭐 알고 있는 단어일 거고요. 그 다음에succeed, succeed 동사죠. 명사형 좀 비슷하게 헷갈려 하는 친구도 있는데 확실히 구분하세요. 성공은 success. 그 다음에 형용사형, 형용사형 successful이죠. succeed, success, successful 성공적인 이란 뜻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좀 이따가 이제 중3쯤 되면 저 succeed가 성공하다라는 뜻도 있는데 아무 관계 없는 계승하다 뭘 있다 이런 뜻도 있는 forget 말고요. 이거 말고요. 있다, 계승하다, 있다라는 뜻도 있다라는 것도 그러니까 succeed가 문장 속에 성공하다로 쓰이는지 뭔가를 계속 이어나가다라는 뜻으로 쓰였는지 구분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다음 뭔가 스틸 하는 애죠. 스틸 하는 애 thief죠. thief, thief 도둑이고요. 그 다음에 traditional 전통적인 뭐 명사형은 잘 알고 있겠지만 tradition이겠죠. tradition 전통. 오케이. 그 traditional 전통적인 뭐 conventional 같은 말은 conventional 이런 것도 있습니다. conventional, conventional, traditional. 그 다음에 treasure가 나오네. treasure treasure 보물이고요. something very valuable이죠. 뭔가 매우 가치 있는 걸 treasure라고 하고요. 뭐 EA가 A 소리고 S가 Z 소리 났습니다. treasure. 요거 요렇게 생긴 거 있죠? 요거 뭐 요렇게 생긴 거 요거 발음 기호 이거 Z 소리면 Z 소리. treasure. 그다음에 value. value 가치죠. 가치 value. 형용사형 가치 있는 하고 싶으면 valuable 이라는 형용사 가치 있는 valuable 가치 value. 그 다음에 wedding 뭐 결혼식 그냥 wedding으로 쓰이기도 하고요. 또는 뭐 wedding ceremony 이렇게도 쓰이죠. wedding ceremony wedding. 그 다음 while 접속사라는 거 알죠. 동안 3종 세트. while 뒤에는 뭐가 와야 된다? 주어, 동사가 와야 되고 어떤 것 동안 할 때는 during 어떤 것이었죠. 그 다음에 숫자 시간 단위 동안 for 3 days 3일 동안 이런 것들 동안 3종 세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문법적인 거 조금 더 설명하면
for 3 days. 이 표현은 무슨 시제랑 많이 쓰인다? 현재 완료랑 많이 쓰입니다. 현재 완료 시제랑 많이 쓰이는데, 근데 during 이런 거, during은 뭐 시제와 관계없이 뭐 뭐 난 네가 수업하는 동안 난 잘 것이다 뭐 이런 거, 미래 시제, 현재 시제 다 쓰입니다. 그리고 why는 주로 뭐랑 같이 쓰이냐면, 뭐 누가 뭐뭐 하는 동안 뭐뭐 했다, 이 표현 많이 쓰이는데, 보통 여기에 과거 뭐뭐 하는 동안 할 때 while의 과거 진행형이 많이 나옵니다. 과거 진행형, 여기는 단순 과거 이렇게. 그래서 손에 뭐 while 쓸 때 뭐 뭐뭐 하는 동안 뭐 했다 이런 표현,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뭐뭐 하는 동안 뭐 했다, 이 표현 많이 쓰인다 했어요. While you were sleeping, I studied 뭐 my English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뭐 while은 보통 while 뒤에 진행형 시제가 주로 오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종속절이죠. 접속사 붙었으니까. 그 다음에 주절에는 이렇게 단순 시제가 오는 이런 스타일로 많이 쓰입니다. during은 뭐 상관없이 많이 쓰이고요. 그다음에 for 3 days는 현재 완료, 보통 이게 how long에 대한 대답으로, 얘들 다 뭐 how long에 대한 대답은 될 수 있지만 보통 얘가 현재 완료,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뭐 현재 완료, how long에 대한 대답을 만드는 또 다른 방법은 since를 쓰는 방법이 있죠. since 블라블라 뭐뭐 이후로 지금까지 라는 표현이라든지, for 뭐 for 10 days 뭐 for 3 days 얘들은 현재 완료랑 주로 쓰인다라는 거, 문법적인 것도 미리 좀 알아두면 좋겠죠. 다음에 whole 나왔습니다. whole 전체의, 전부의, 같은 말은 entire가 있다 했죠. entire 부사형으로 만들고 싶으면, 전체적으로 하고 싶으면 wholly, entirely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entirely는 e 놔두고 ly고요. wholly는 e 빼고 y를 붙임, ly 붙입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그다음 수거도 나오네요. 자, 중요한 수거 하나 나옵니다. as soon as 누가다. 됐습니까? 누가 뭐뭐 하자마자라는 뜻이고, 이거 선생님과 같이 수업할 때 이거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한 적 있는데요. 일단 얘부터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면, as soon as는 뭐 덩어리다? 접속사 덩어리다. 그래서 뒤에 주가 누가 누가다가 오는 거고요. 같은 표현은 on doing 기억나십니까? 뭐뭐 하자마자. 그래서 절로, 어떤 절의 형태로 뭐뭐 하자 뭐뭐 하자마자 할 때는 as soon as 주어 동사고, 그 다음에 어떤 구의 형태로, 이 뭐 전치사 플러스 동명사의 구의 덩어리죠. 전치사 구조. on doing 하면 뭐뭐 하자마자. 뭐 as soon as she saw me, she ran away. 그녀가 나를 보자마자 다 달아났다. on seeing me, on seeing me, she ran away.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 했습니다. 오케이. 이거에 가만 보니까 이제 접속사냐 전치사냐 문법적으로 그런 것 좀 알아둬야 될 것 같은 문법이 보이고 있네요. 오케이. 그래서 as soon as는 누가다가 온다는 거. 아까 while도 그랬죠. while도 누가다가 와야 되죠. while 누가다. while도 주어 동사 온다는 거. as soon as도 주어 동사인데 같은 표현은 on doing 있다. 그다음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because와 because of의 비교입니다. because 누가다죠. because는 그래서 뭐다? 접속사라는 거. 하지만 because of는 뭐다? 전치사니까 during 어떤 것 하듯이 because of 어떤 것, while 주어동사 하듯이 because 주어동사 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because 와야 될 자리에 because 와야 되고, because of 와야 할 자리에 because of 와야지, 서로 바꿔서 잘못 쓰면 안 된다는 거. 시험 문제 자주 출제되고요. 그럼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설명하면, 이때 because 대신 쓸 수 있는 게 두 개 가르쳐줬죠. as하고 since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because of 대신 쓸 수 있는 건 due to와 그 다음에 owing, owing, owing to가 있습니다. 어떤 것 때문에 3종 세트, 이거 말고 하나 더 있는데 on account of 나중에 익히고요. because of 어떤 것, because of you, due to you, owing to you, because I was sleepy, as I was sleepy, since I was sleepy. 다음 before of입니다. 뭐뭐로 가득 차있다. 이거 수동태 할 때 같은 표현 배웠습니다. 채우다 라는 동사를 수동태로 써서도 같은 표현 가능하니까 be 채우다, fill에 pp형, be filled with before of, be filled with, 뭐뭐로 가득하다 라는 표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뭐 be interested in이죠. be interested in은 그냥 이제 고정된 느낌이니까, 뭐 서서히 관심이 점점 높아진다면 become, 뭐 get 이런 거 있죠. turn
점점 변해가는 거, turn, 뭐, grow, 이런 것들. grow interested in, 뭐, get interested in, become interested in, 점점 관심을 가지게 되다. 난 give up, 포기하는데, give up은 누구처럼, enjoy처럼, doing만 목적으로 하는 거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되겠죠. give up doing. 그 다음에 이어 동사기 때문에 여기다가 it을 목적으로 할 땐 give it up, give them up 이런 식으로 다리 사이에 낀가 놔야 된다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고요. doing이 목적어일 때는 뒤로 갑니다. 중간에 끼우지 않고요. give up doing. 그 다음에 대아파트에 나오는 거에 수거 형태로 대아파트에게 나오는 모양인데 수거 형태로 익힙니다. is it okay to do죠. is it okay to do. 오케이. 그래서 앞에 7과 문법이 가주어, 진주어 구문인데 8과에서 그 가주어, 진주어 구문을 응용한 대아파트의 내용이 가주어고 투두가 진주어죠. 문법적으로 분석하면 가주어, 진주어 구문인데 투두하는 것이 괜찮습니까? 라는 뜻이고요. Is it okay to do고요. 같은 표현은 May I? Can I? Could I? 3종 세트도 있죠. 그 다음에 is it okay 대신 쓸 수 있는 단어도 많습니다. is it alright, 뭐, is it, 뭐, is it okay to do, 뭐 이런 것들, 허락받고 싶을 때 쓰는 표현이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3종 세트, may I, can I, could I가 있죠. look at, 뭐, 이거 모르는 사람 없을 거고요. look이 들어가 있는 몇 개, 아, look for 나오는군요. 그렇죠. look이 들어가는 수거 몇 개 나오는 거네요. look at은 쳐다보다고, look for는 두리번 두리번 거린 겁니다. find하고 느낌이 다르다 했어. 이건 두리번 두리번. look for, 두리번 거리면 찾는 거고요. 이외에도 look after, 기억나십니까? look after 뭐였어요? look after랑 같은 말이 take care of, 그 다음에 care 뭐예요? care for였죠. care for. 돌보다 3종 세트였죠. look after, care for, take care of. look이 들어가는 수거로서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look up 이런 것도 있습니다. look up. look up은 위를 보다라는 뜻도 있지만 어떤 단어의 의미를 사전 찾아보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선생님 속도가 빠르면 속도를 좀 조절하면서 필기 꼭 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right away. 즉시죠. 즉시. right away. 같은 말은 at once가 있습니다. at once. 이외에도 뭐 immediately 이런 단어도 있고요. at once, right away. 즉시, 바로, 지체 없이, without hesitation. 머뭇거림 없이. do it right away. 당장 해. 뭐 이런 뜻이겠죠. do it at once. 그 다음에 spend a doing 나오고 있습니다. spend a. 여기 시간만 올 수 있는 게 아니고 뭐 돈이나 노력 같은 게 목적으로 spend의 목적으로 쓰입니다. 뭐 시간이 오면 시간이 목적으로 사용되면 뭐 doing 하는데 어떤 시간은 뭐 I spent 2 hours finishing my homework 뭐 doing my homework 이렇게 쓰이겠죠. doing 하면서 시간을 보낸다. 그 다음에 take pictures 고요. 어떤 대상을 뒤에다가 명사를 목적으로 가지고 싶으면 pictures of를 붙이기도 하죠. take pictures of flowers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thanks to you. thanks to you는 뭐랑 비교할 거냐면 because of랑 비교하겠죠. 뭐 둘이 비슷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because of는 약간 비난하는 느낌일 때 쓰일 수 있고요. 이거는 이제 비난하는 느낌 없이 뭔가 아유 덕분에 잘 됐습니다 뭐 이런 것 같아. 무조건 고마워할 때 thanks to를 씁니다. 그러니까 I could do it thanks to you. 또 당신 덕분에 그거 할 수 있었어요. I could do it because of you를 써도 되지만 뭐 너 때문에 내가 할 수 있었어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I could do it because of you 할 수 있는데 그것보다 I could do it thanks to you가 좀 더 고마워하는 느낌이 살겠죠. 비슷하게 쓸 수도 있지만 얘는 비난의 느낌도 포함된 거고 얘는 고마움의 느낌만 있는 거고 뭐 여기에 있는 to, 여기에 있는 of 다 전치사니까 뒤에는 명사만 오겠죠. 그 다음 try on, try on 뭐뭐를 입어보다인데 이어 동사인거 티나죠. 그래서 그것을 입어보다 try it on, 뭐 그것들을 착용하보다 try them on. 다리 사이에 낑굴 수도 있고 뒤로 보낼 수도 있는데 안만 길어봤자 했을 때는 사이에 낑가나라 라는 이어 동사. 그 다음에 why don't you 많이 했습니다. why don't you. 그래서 뭐하기 충고할 때 쓰는 거죠. 충고할 때 why don't you 뭐 바꿔 쓸 수 있는 거 많이 했죠. why don't you 외에도 뭐 why don't you go there, you should go there, how about going there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명령문으로 뭐 go there 이렇게 충고할 수도 있고요. Why don't you 뭐뭐 하는 게 어때 라고 충고하거나 뭔가 상대방에게 뭐 하라고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다. 그 다음에 would like는 선생님이 뭐랑 똑같다라고 설명했다? want랑 똑같다 그랬어. 그 말은 like는 to do와 doing을 모두 목적으로 가질 수 있지만 would like는 원하다 라는 뜻이 뭐뭐 하고 싶다 뭐 원하다 이렇게 하면 돼요. 뭐뭐 하고 싶다나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고 싶다 뭐뭐 하는 것을 원하다 같은 표현이죠. 그렇기 때문에 like는 to do와 doing을 모두 목적으로 가질 수 있지만 would like는 to do만을 목적으로 가진 want to do하고 같은 표현이다. want to do. I would like to go there. I want to go there. 오케이. 그래서 봤고요. 좀 더 심화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동사와 명사. 아 그쵸. 그 얘기 나오네요. 동사와 명사의 뜻을 모두 가진 어휘들 몇 개. display. show의 뜻도 있다 했죠. show나 exhibit의 뜻도 있다 했죠. 명사로서 전시란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return. 돌려주다도 되고 돌아오다도 된다 했어. 무엇 무엇을 돌려주다니까 돌려주다 할 때는 타동사. 그 다음에 어디 어디로 돌아오다니까 얘는 자동사. 명사로서는 반환. 그 다음에 fire는 뭐 초등학교 때도 무슨 알고 있던 뜻도 있고 해고하다 라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result. result가 happen의 뜻도 되고 그 다음에 결과라는 뜻도 있다. result가 happen의 뜻도 있고 결과라는 뜻도 있다라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옆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value. value가 동사로 쓰입니다. 뭐 I value him 이런 식으로 나는 그를 소중히 여겨요 이런 식으로 I value him. 근데 명사로서 가치란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파생어로는 가치 있는 형용사형 valuable도 알아두셔야 한다 했죠. 이 빼고요. valuable. 오케이. 그 다음에 flash. flash 동사로서는 비추다. 그 다음에 번쩍임. 뭐 비추다 말고 빠르게 움직이다 이런 뜻도 있다겠고요. 그 다음에 스펠링 살짝 다르지만 flash는 육체 뭐 살 뭐 이런 뜻이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search는 동사로 할 때 목적을 가지고 싶으면 주로 for를 쓴다 했죠. search for 명사로서는 수색이고요. 그 다음에 research 똑같겠죠. 얘가 이렇게 동사 명사 되니까 research도 동사 명사 되고요. 뭐 그 다음에 연구원은 er 붙여서 researcher 이렇게 만들기도 했었죠. 오케이. 그 다음에 헷갈리는 단어에 나오네요. royal과 loyal입니다. dogs are loyal. royal museum 왕립박물관 royal museum. dogs are loyal. 걔들은 충직하다 충실한 얘인데 충직한 충성심 있는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find, 발견하다, 3단 메신, find, found, found인데 found가 동사원형, 여기 설명 나오네요. 설립하다, 명사형은 foundation, 재단이라 했죠. 그 다음에 desert, 그 다음에 desert, 얘를 또 desert라고 읽을 수도 있다 했죠. 이음절에 강세가 있으면, 이음절에 강세가 있으면 버리다. 폐기하다 이런 것들. 오케이. 그 다음에 abroad 해외에서고요. 그 다음에 aboard입니다. 이거 aboard 이거 보드 게임 할 때 그 보드죠. aboard 하면은 뭐 배를 타고 뭐 보딩 패스라는 말 비행기 타면 듣게 되는데요. 보딩 패스가 탑승권입니다. 탑승권 보드를 하는 것을 위한 패스 이런 뜻이 티켓 뭐의 뜻이죠. 보딩 티켓. 그래서 탑승하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보드가. 근데 여기다가 어를 붙여서 형용사 만들어 갖고 뭐뭐를 형용사나 부사 만들어서 뭐뭐를 타고 aboard입니다. aboard. abroad. aboard. 스펠링 헷갈리지 않게 주의하시고요. 뭐 그래스 글래스 뭐 metal mental. 오케이. mental disease 뭐 mental disease. 이러면 정신병을 얘기하는 거죠. 메탈 디지즈 아니죠. 오케이. 영향풀이 뭐 in or to a foreign country 뭐 아까 설명했던 거 그대로 나오네요. allow는 say 말해주는 거죠. that someone can do something 누군가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말해주는 거. 그래서 많이 쓰이는 형태는 allow a to do. a가 뭐뭐 하는 것을 허락하다고요. 같은 표현은 let a
do가 있다 했습니다. Allow me to introduce myself. Let me introduce myself. Fitting room. A room. 저 방이죠. 어디에 있는? In a clothes shop. 옷가게에 있는. 됐습니까? 그래서 룸을 꾸며줍니다. 이거 관계 부사라면서 배웠어요. 방은 방인데 뭐 할 수 있는? Where you can put on clothes. 네가 옷을 입어볼 수 있는 before you buy the clothes. 옷을 입어보기 전에. Flashing a bright light on a camera. 저 카메라에 달려있는 밝은 불빛이죠. 관계사 또 나와서 꾸며줍니다. That flashes. 번쩍이는. 이게 when의 뜻이죠. When you take a photograph, 네가 사진 찍을 때 in order to provide, 공급하기 위해서 enough light, 충분한 불빛을 공급하기 위해서 in order to provide enough light 하기 위해서 when you take a photograph 할 때 flashes 하는 번쩍거리는 bright light를 보고 flash라고 하죠. flash가 동사로 여기 또 들어와 있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government는 the group of people, 어떤 사람의 집단이죠. who are responsible, responsible, 책임이 있는이죠. for controlling, 뭐 하는 것을 뭐 하는 것에 대한, 조절하는 것에 대한, a country or state, 뭐 country, state, 같은 말로서 나라, 국가, 이런 뜻입니다. country나 state를 controlling 하는 것에 대한 responsible을 갖고 있는 group of people을 government라고, 동사형은 govern 있다 했죠. 통치자는 governor. 그 다음에 pride는 감정이죠. the feeling of satisfaction, 만족이죠. 만족, 만족과 and pleasure, 기쁨, 뭐 같은 말이죠. satisfaction, pleasure, 유사한 뜻을 갖고 있죠. feeling of satisfaction and pleasure in, 뭐에 있어서 in what you have done, 네가 해낸 것에 있어서 이 말이죠. what you have done, 네가 accomplish 한 것에 대해서 what you have accomplished, what you have done, 네가 해낸 것에 대한 어떤 뭐 satisfaction, 만족된 또는 기뻐하는 그런 감정을 pride, 내가 이거 했어, 자부심 느끼죠. pride, 형용사형은 proud. prove, 증명하는 거죠. show, 보여주는 거죠. that something is true, 뭔가가 사실이라고 보여주는 게 prove죠. publish, 관련된 단어는 public이 있다 했습니다. 대중의, 이런 뜻으로 publish, 출판하는 거죠. 그래서 to print, 프린트하는 거죠. 무엇을, a book, magazine or newspaper, 뭐 이외에도 많죠. 요즘은 뭐 온라인 매체 같은 것들도 publish를 하죠. 의미상의 주어죠. 누가 뭐 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for people to buy, 여러 퍼블릭에게 뿌리는 걸 얘기하는 거. 퍼블릭이 접근할 수 있도록, 돈을 주고 가져갈 수 있도록 뭔가 프린트하는 여러 가지 미디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매체를. To print media for people to buy. 그 다음에 research, 조사입니다. The work of finding out, find out, 알아내다죠. 알아내다, find만 하면 찾다지만 to find out, 알아내다, 뭐 찾아내는 거, 뭔가 figuring out 하는 거죠. The work of finding out facts about something, 뭔가에 대한 팩트들을, 사실들을 알아내는 작업을 research, 조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result, 결과는 something, something인데 뭐 하는, that, 이거 result 하고 같죠. happen 하고 같다 했죠. 이 result가 발생하다라는 뜻도 동사로 쓰이면 발생하다 되니까 something that results, 발생하는 어떤 거, 발생하는 because of something else, 뭐 때문에, 다른 원인 때문에, 다른 것 때문에 하고, 다른 것 때문에 발생한 뭐, 그러니까 이게 cause겠죠? 원인이죠. 원인, cause and result라고 하죠. 원인과 결과, cause and result. 그 다음에 royal, relating, 관련이 있는 입니다. relating to, 관련 있는, relating to, 관련 있는, belonging to, 속해 있는. 그러니까 관련이 있거나 또는 속해 있는 겁니다. relating to 하거나 belonging to a king or queen, 킹이나 퀸과 관련이 있거나 킹이나 퀸에게 속해 있는 거, royal. 그 다음에 search, try to find, try 뒤에 to도 왔으니까 노력하다죠. 노력하다, find 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someone or something, 어떤 사람이나 어떤 것을, by doing 뭐였습니까? 뭐뭐 함으로써죠. 뭐뭐 함으로써, by looking,
very carefully. 매우 주의 깊게 살펴봄으로써 someone이나 something을 find 하려고 try to find 하는 거. search. 그 다음에 silver는 shiny, 반짝이는이죠. shiny white metal. shiny yellow metal이면 골드일 텐데. shiny white metal. that people use, 사람들이 사용하는 for making jewelry, 보석류나 and other valuable, 가치 있는, valuable 여기 나오죠. valuable things. 근데 jewelry나, 또는, 뭐, or가 좋을 것 같은데요. jewelry or other valuable things를 for making 하기 위해서 people이 유지하는 반짝이는 흰색 metal, shiny white metal, silver. spend a doing. 알아두라 했죠. spend a doing. to use time. time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to use time, 뭐, money, or 노력, effort. to use time, money, or effort, doing something, doing something, 뭔가, 뭐, 뭐뭐 하면서, doing something 하면서, 뭔가 하면서, 시간을, 또는 돈을, 또는 노력을 spend 하는 거. steal, take something that belongs to someone else. 딴 사람에게 belongs to, 속해 있는 something을, 뭐 없이, without permission. without permission. 원래 붙였어야 되는데 옆에 좀 있어서. permission 한 단어입니다. without permission. 허가 없이 take something. 가져가는 거죠. succeed. 성공하다. 또는 생뚱맞은 계승하다. 있다. 명사형 success. 경영사형 successful. 오케이. succeed는 to do something. 하는 거죠. that you tried. 네가 애쓰거나 or aimed to do 하면 뭐 목표했던 거 하려고 목표했던 거 목표하다 aim 하면 목표하다 네가 tried 했거나 aimed to do 했던 거 tried to do 했거나 aimed to do 했던 뭔가를 하는 거 성공하는 거고요 thanks to라는 표현은 used, 뭐 된다, 사용된다, for saying, 뭐 하기 위해서, 말하기 위해서, that someone or something is responsible for, some, 어떤 사람이나 어떤 것이 책임이 있다고, for something good, 좋은 것에, that happened, 뭐 했던, 발생했던 어떤 좋은 일에, 귀착된다고, 책임이 있다고 말하는 거, 네 덕분이야, thanks to you. treasure, 보물. a group of valuable things. 어떤, 좀 많아야 되겠죠. group. a group of valuable things. especially gold, silver, jewelries. 오케이.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단어 파트. 수업 있는 것들 카톡으로 필기한 것 내용. 보내주세요. 그 다음에 클래스 카드 시험 친 거 점수 몇 점인지 구글 클래스룸에 비밀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